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예수님이 졸라 싫어하는 그런 할매 한명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교회에 안 데려갔다고 태어난 지 이제 40일 된 아기한테 대놓고 악담을 퍼붓는 시모. 누구야? 예수가 시켰어요? 원제, 교회 안 갔다고 태어난 지 40일 된 아기한테 악담을 한 시어머니. 저희 시모가 저랑 아기한테 했던 말, 제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저주며 악담인데, 신랑은 계속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라며, 절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엄마는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렇게 한 말이요. 이렇게요. 해서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지난 일요일에 교회 갔다 왔냐? 이렇게 묻는 시어머니한테 아기 때문에 못 갔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너! 아기 핑계로 교회 빠지면 아기한테 안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 꽁꽁이한테 고난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이게 악담이고 저주가 아니면 도대체 뭐죠? 참고로 저는 천주교 집안 출신이고 어릴 때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열심히 막 믿거나 성당을 잘 다니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신랑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경우 전도사까지 했을 정도로 아주아주 아주 독실한 신자고요. 저희 부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각각 다른 팀 팀장들로 그렇게 함께 일을 하다가 자연스레 가까워지며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비슷한 학벌에 같은 직장, 같은 직급으로 누구의 스펙이 더 좋고 나쁘고 할거 없이 그냥 현실적인 조건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집안도 그렇고요. 다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자식이 더 나아 보인다는 있었죠. 우선 저희 부모님의 경우 신랑 나이가 너무 많다고 7살 연상이에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고 반대로 시댁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요. 아빠들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신랑은 이런 어머님들의 반대 극복을 위해 본인 어머니에겐 그냥 교회에 다니겠다 말만 하고 안 다니면 그만이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에게 종교 강요할 생각 1도 없다면서요. 특히 남편 본인 또한 예전처럼 열심히 다니는 그럴 상황도 아니라며 괜찮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저대로 저희 엄마한테 열심히 신랑에 대해 어필을 했고요. 결혼하기 전 이런저런 일들 참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 두 사람 흔들림 없이 잘 견뎌냈고 결혼도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도 생겼습니다. 우리 아기죠. 그런데 이런 임신 소식에 시모는 크게 기뻐하며 본인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로 살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상급으로 주신 거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축하한다는 말, 몸은 좀 괜찮냐는 말, 아기는 건강하냐,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러나, 당신 워낙에 종교색이 강한 분이고, 또 가끔 뵐 때마다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지만, 따로 연락을 자주 드리거나, 뭐 찾아뵙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주 안 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기로 늘 흘리고 살았죠. 아니, 오히려 너무 신박해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물론 좋다고 웃는 게 아니라 어이없는 웃음이요.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때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됐던 어이없는 발언이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하다못해 저랑 인사만 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직원들도 전부 다 축하한다. 근데 입덧은 어떻냐, 괜찮냐 등등등 저랑 아기의 건강과 안부를 먼저 묻곤 했는데 하물며 어머님에겐 며느리이자 친손주잖아요. 아니 그냥 그런 거다 떠나서 단순히 인간된 도리로 이런 안부를 먼저 묻는 게 당연한 순서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끝까지 단 한마디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며 찬양하기 바빴죠. 여하튼 시간이 흘러 아기를 건강하게 낳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병원 면회 일절 안 됐고요. 조리원도 마찬가지 같은 병원에 소속된 조리원 거기를 선택하면서 저희 신랑조차 출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딱한 명, 바로 저희 엄마만 출입이 됐는데요. 아기 돌보는 걸 돕기 위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아기를 엄청 보고 싶어 했지만 사회생활도 하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종교 때문에 아이 태어나고 40일이 넘어서야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토요일에 저희 집에 오기로 했다가 아이고 기침이 심해서 못 간다 이런 통보를 해오길래 아 그래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일요일 오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불쑥 찾아온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했다는데 깜짝 놀랐죠. 그러나 이건 그냥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기만 했던 거지 그만큼 당신도 아기가 많이 보고 싶었구나 싶어가지고 뭐 불쾌한 마음 같은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역시는 역시나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오늘 일요일인데 교회는 다녀왔냐? 딱 이거였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 순간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게... 그러자 제 눈치를 보던 옆에 있던 신랑이 아이 엄마 다짜고짜 그게 뭔 소리야 지금 아기 때문에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영상 보고 있어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을 번갈아 노려보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아기 핑계로 교회 빠지면 아기한테 안 좋다 모르냐 하나님께서 아기에게 고난을 주실 거다 이렇게 대놓고 악담 저주를 합니다. 그냥 미친 것 같아요. 아, 물론 지금까지 불쾌한 일들 되게 많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한테만 했던 말이니까 그냥 좋게 한기로 흘리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아니잖아요. 당신 핏줄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이거 생각할수록 분하고 눈물밖에 안 나와요. 도대체가 그 종교는 무엇이 그리도 중요하기에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난리인 이 시기에 교회 안 갔다고 40일 된 아기한테 저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제가 집에서 울고 있으니까 처음엔 그런 게 아닐 거라며 계속 어머님 편을 들고 대신 변명을 하던 저희 신랑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이제 어머님 안 볼 거야 이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이제 엄마 안 볼 거야 난 무조건 네 편이야 이러면서 어머님 대신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며칠 내내 싹싹 빌고 그랬는데 그래도 화가 안 풀립니다. 물론 저 스스로한테도요. 당신이 우리 아기한테 그런 미친 소리를 했을 때 바로 받아쳤어야 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있었던 거. 아기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미친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절대 악담이 아닌 걱정이라고 말하는 전 노인네. 보통 사람과는 아예 결이 다른 존재로 보이면서 이젠 그냥 인간 자체가 싫어지고 낯설어집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냥 마귀 같아요. 저요 지금 밤낮으로 지친 육아에 단 1분의 수면 시간도 소중한 가난아기 엄마지만 그럼에도 그날 이후 도무지 잠이 오질 않고 아니 밤만 되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어제 오후 아기 잘 때 같이 2시간 잔 게 전부입니다. 며칠 동안.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고 분해서 사람이 미쳐버리겠어요. 평소 저희 어머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신랑도 다 알기 때문에 늘 미안해 했었고 저도 그걸 보고 그냥 넘어왔지만 이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 새끼를 건드렸으니까요. 물론 신랑도 괜찮으니까 제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하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신랑이 아무리 사과를 해도 마음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든 좋으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진정한 조상과 신은 말이죠. 제사 안 지낸다고 또 교회 안 온다고 해코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해코지를 한다면 그건 그냥 잡귀지 신이 아니에요. 댓글 너무 맞는 말이라 깜짝 놀라서 없는 날을 탁 쳤어요. 그렇지. 해코지를 하면 그게 무슨 신이야. 잡귀지. 2번 여기서 이런 말 하는 거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건 스니 시어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핑계를 대며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면 추후 스니와 아이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영원히. 물론 생전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끌끌. 대댓글 저기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런 미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라고요. 제발. 2번 어? 아니 교회 안 나가면 아기에게 고난이 있다는 게 성경에 있다고? 아니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다는 건데요? 어디요? 말해봐. 네 됐으니. 그러니까 제 말이요. 남편도 어머님한테 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희 시어머니 뭔가 좀 이상한 교리를 믿는 것 같아요.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단도 아닌데 말이죠. 왜 이러는 걸까요?
3번. 신앙을 두텁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치시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랑하는 자식이 더 잘 되라고 치시는 사랑의 회초리인 것이죠. 교회 데리고 가요! 4번.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지옥은 왜 보내나? 3번. 저는요, 전 시모의 강요로 이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기독교, 그 교회는 말이죠. 다른 종교랑은 다르게 종교의 자유를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같은 기독교임에도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며 서로를 이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진짜예요. 서로가 이단이래. 다 이단이래, 다 이단. 여하튼 더 이상 버티다간 정신병 걸려서 죽기도 전에 지옥 시궁창에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이혼했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이죠. 아직은 아이가 없었다는 거. 아마 예수님이 저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댓글. 여기서 이런 말하는 거 조금 죄송하긴 한데 아까 그놈입니다. 이건 스니 시어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핑계를 대며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면 추후 스니와 아이는 지옥에서 고통받을 겁니다. 영원히. 대댓 2번. 이야, 이 미친 인간, 이제 보니까 모든 댓글에 복붙해가지고 이 지랄 중이네. 이 정도면 예수님도 너 스토커로 신고하겠다, 야. 4번. 교회 안 갔다고 어린 아기한테 고난을 준다. 그게 신이냐? 사탄 마귀지. 아유, 정신 나간 할망구. 5번. 저는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모태 신앙인인데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전도사가 제가 낸 동전으로 된 성전 건립 헌금을 보고는 하나님은 동전을 싫어하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미움받는다는 게 너무 두렵고 슬퍼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하소연하며 펑펑 울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고 당신이 직접 전도사를 찾아가 항의를 했죠. 그런 후에 바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당시 성전 건립 헌금을 거뒀던 그 교회 지금 꽁꽁역 사거리와 꽁꽁역 부근에다가 큰 성전을 두 개나 짓고 계속 번성을 하고 있지만 저는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카톨릭으로 개종, 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는 주님은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벌주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저 우리가 가진 마음 안에 믿음을 보시는 분이죠. 6번. 제 주변에도 자칭 신실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정말 이해 안 되고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다른 종교를 믿어서 안 되는 건 그냥 뭐 기본 옵션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아무데나 가면 안 된대요. 꼭 반드시 자기 교회만 옳고 거길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로를 이단이라고 하더라고, 비난하면서. 이거는 진짜 볼 때마다 미친 것 같아. 적응이 안 돼. 아니, 그냥 제가 봤을 땐 신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를 믿는 것 같아요. 내 댓글. 고객, 아니 호갱이 빠져나가는데 당연히 막지. 서로 이단이라 부르면서 못 가게. 7번. 예전에 저희 시모가 돈을 엄청 많이 내고 정말 급하게 권사였나 집사였나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기분 좋다고 얼른 떡 좀 돌리고 헌금도 좀 내라 이러면서 헛소리를 삑삑 하더라고. 그리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하길래 제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들어주시겠죠 뭐 이러니까 삐져가지고 그 뒤로는 아예 연락도 안 해요. 하, 신께서 제 기도를 진짜로 들어주셨나 봅니다. 아멘. 네, 댓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끌끌 축하해요. 8번. 아니 세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40일 된 아기라도 교회는 꼭 가야 돼요. 그래야 세대 아이도 하루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문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시어머님 말씀 잘 새겨듣고 세대과 아이 모두 천국에 갈 수 있게 노력을 하세요.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아이도 세대도 지옥에 가니까 제 말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내 댓글. 어머나, 지랄도 병이라더니. 9번.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네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원수도 아니고 자기 핏줄한테 저주를 하네. 덜덜덜덜. 대댓글. 그러게 말이죠. 악의 근원인 그 사탄조차도 이제 40일 된 아기한테 악담 안 할 것 같구만은. 끌끌끌. 2번. 근데 말이지, 저 사람들이 평소에 말하는 그 독실하다, 이거 혹시 자기 몸과 마음에 독이 실하게 찼다 이런 건가? 그래서 저렇게 지새끼한테도 독을 뿜뿜 뿜는 거요? 그런 거요? 깔깔깔깔.
여러분, 제가요, 뭐, 이런 말 하면, 아이고, 까불고 있네. 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 말빨도 있고, 또 생각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서, 누군가와 논쟁을 하거나 말싸움을 하면은, 주로 이겨요. 거의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부류가 딱세 부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다단계, 빠진 사람. 두 번째가 그 부정망상에 걸린 사람들. 의심밖에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이상한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저는 처음에요. 이게요. 단순히 그 논리는 무논리를 이길 수 없다. 요 정도인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겪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하나 걸리더라고. 보통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틀렸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그게 확실하다면, 내가 틀렸네? 이러고 진로를 바꿉니다. 생각의 진로를. 즉, 요렇게 가고 살다가, 틀렸네? 라는 걸 알게 되면 요렇게 가기도 하고, 틀렸네? 또 이리 가고, 계속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 찾아가죠. 진실을 향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정해놓고 갑니다. 정해놓고 살아요. 다시 말해서, 다단계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성공을 할 것이다.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놓고 행동을 하고,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신은 있다.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걸 그냥 끝에 이미 딱 찍어놓고, 좌표를 찍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해도,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그냥 무조건 거기밖에 안 가. 우리는 꺾이면 이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딱 찍혀있기 때문에, 요리 가다 가다 요리 가고, 무조건 요리 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정신승리죠. 절대 못 이깁니다. 과학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들 보면은, 법칙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운동 법칙이라든지 뭐 열역학 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칙들은 말 그대로 완벽하게 증명된 자연의 법칙입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도 깰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 법칙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완벽한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법칙들은 그냥 사장됩니다. 사라져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뒤엎어버린 걸 보여줘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단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하죠. 그 어떤 말을 해도 안 통한다. 오직 한 가지,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만 나올 수 있다라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힘 빼지 마시라는 거죠. 논쟁하면서. 감사합니다.